안녕하세요. 유키다리 쌤입니다. 한류 열풍과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강국으로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예전에 싸이의 인기보다도 훨씬 버금가는 높은 열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그룹으로서 나이가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시기에 맞물리게 되는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징병제를 하는 국가는 언제나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아이들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대를 가야 되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국방 장비와 최첨단의 IT 기술로 인해서 특별히 군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도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대체 복무라는 것이 이미 1969년도에 시작이 됐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위병, 그 다음에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1994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신설해서 동사무소나 각 구청, 공공기관에 근무를 함으로써 대체 병력으로 국가의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 BTS, 이 BTS 그룹 중에 맏형격인 진이라는 이 친구는 축구선수 잘 아시고 있는 손흥민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처럼 국방의 의무를 면제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주제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지고 30개월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병역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병역특례라는 것은 4주간의 기초훈련만 마치고 그 외에 있는 각각 민간 분야에서 자기의 특기의 분야 활동을 하고 있으면 본인의 특기에 따라서 근무 기간으로 쳐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4주 기초훈련만 마치면 면제를 받는 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가에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술, 체육요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충역이라 그러죠. 첫 번째로는 올림픽에서 3위를 한 입상자, 두 번째로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입상자, 세 번째로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입상 이상한 사람들, 네 번째로는 한국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입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국제대회에서 한 번 상을 받은 것으로 특혜가 주어진다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의 예술 분야는 클래시컬 분야, 그러니까 정통적인 예술 분야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의 야구게임과 축구게임이 있었는데 야구선수 중 많은 선수가 야구 결과가 좋음으로써 특례를 받으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국가 병역 특례를 받았죠. 그런데 BTS는 일반 대중음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의 대중예술인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가요, 팝, 그리고 코미디언 뭐 이런 분야들이겠죠. 대중예술인에 대한 분야는 병역 혜택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신력이 바탕이 된 국제대회가 없고 BTS의 공연이 국제대회의 공신력으로 바탕이 된 대회가 없다라는 소리죠. 국위선약을 하는 기준의 잣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예인들은 싸이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을 때에 또 한참 인기가 있는 어떤 대중예술인들이 현재의 군대에 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복무를 마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BTS는 천문학적으로 경제 가치가 높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굉장한 인지도가 있지만 스타는 나라의 대표로 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대표로 해서 부와 명예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개인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낙도나 한국의 이제 섬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몇몇 살고 있지 않은 남해안이나 뭐 서해안 쪽의 낙도 지역, 그 다음에 빈곤층이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소외 지역과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들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하게 되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서 대체복무를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는 병역특례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역특례제도에 포함이 되는 기준점은 공공예술인으로서 입상을 하거나 상을 받은 경우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나가가지고 한국의 국가의 대표로 이 인식을 시키고 또한 널리 홍보를 한 경우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대중들한테 한국을 알린 예술 대중인들, 예술 공연을 한 사람들인 BTS라든지 싸이 같은 그런 가수들은 국가를 위해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부를 홍보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론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1회만 받아서 한번 상을 받고 올림픽에서 끝난 사람도 병역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몇 년 동안을 대한민국을 홍보를 해주고 인지도를 높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병역특례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한 많은 그 발전되는 분야들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병역특례법 자체를 바꿔서 조정을 하자는 소리죠. 좀 더 넓고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법으로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어제의 커뮤니티란에 제가 설문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 말고 지난 과거 동안에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치 특성상 또 대한민국의 법으로서의 특성상 어떤 경우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스포츠 스타나 예술인들이 병역특례법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대중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병역특례법으로 같이 적용을 하자. 세 번째로는 그러한 저런 논란이 휩싸이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한 병역특례법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른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BTS 손흥민과 나이가 같은 진이라는 친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BTS 중에서 한 명의 구성원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인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생명력이 다하는 가수 그룹으로서 끝나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인지도를 많이 인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아들이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생각. 또한 내 자식과 같은 입장에서의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오고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병역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이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좋으셨으면 이 밑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